있습니까? 박 회장 대신 저랑 얘기하시죠. 최재형 변호사랑은 볼일 없습니다. 회장님 변호사로 만나자는 겁니다. 회장님이 저한테 일을 맡겼어요. 회장님이요? 네, 지금 보죠. 원수 같은 당신과 손잡은 거 보면 회장님이 다급하긴 하셨나 보네. 회장님 괴롭히지 말고 나랑 얘기하죠. 그럽시다. 나도 회장님 직접 뵙기 껄끄러웠는데 잘 됐네요. 세 장만 준비하라고 하세요. 세 장은 너무 많아요. 겨우 극간 일 갖고 회장님 협박하고 세 장을 요구합니까? 사람을 치워 죽게 해놓고 겨우 극간 일? 회장님이 그럽니까? 사람을 치워. 회장님도 고인은 아니었을 겁니다. 본인이 사고를 냈으면 직접 확인을 하셨어야지.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. 회장님이 친 피해자.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하면 됩니다. 그 가족이 누구냐가 문제겠죠.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겁니까? 회장님이 하시면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건 알고 있죠. 아니 어차피 깨질 결혼식이었는데 딸 약혼식에 천천히 가셨어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. 내일까지 돈 준비하고 전화하세요. 메모리 칩은 내일까지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날이라면 안산 공장에서 올라오던 길 아니었습니까? 맞아요, 그날 384거리요. 어디라고요? 384거리요. 피해자 가족들이 몇 년 동안 목격자를 찾고 있었더라고요. 아, 근데 이미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.